자, 이번에 게임은 네, 프로테이토. 예전에 저거 뭐야? 데모 버전 몇 한 번 했었죠? 어. 뭐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지자랑 싸움꾼. 뭐 처음은 역시 이게 낫지. 슴지? 샷건? 샷건. 뭐야 이거? 아, 뭐 난이도 승천인가 보네 이거. 수화기 효과가 뭐였더라? 수학 SM자나토다. 아니구나 잠깐만. 지금 총기류지? 의료총은 뭐야? 생명옹지? 그럼 가져옵시다. 박쥐 좋아 보이긴 하는데 분양 스테로이드는 의미 없죠? 잠글까? 아니 지금 필요 없겠다. 보자. 원거리 데미지 하나. 행운이 효과가 정확히 소품을 발견할 기회를 몇 퍼센트 얻습니다. 지금 뭐 체력은 굳이 의미 없으니까. 데미지 엔지니어링이구나. 아 근데 뭔가 땡기는데? 너무 가자 일단. 체력이 가장 만만한 소비자 아니야? 이게 어차피 뒤질 때 되면은 아 체력 한 5 정도 뭐지? 5에서 10 정도 아니면은 뒤질 때 되면 뭐 체력 겁나 많은 거 아니면 그냥 뒤지던데? 아, 체력 메타로 가는 거 아니면? 근거리 데미지. 아이 뭔 근데미야 씨. 데미지 재생 데미지 하고 SMG. 근거리 데미지 필요 없다고 씨. 플러스 20개 제로는 뭔 소리야? 아 총이 저 범위구나. 아 범위가 그렇게 좋은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범위는 좀 희생해도 된다는 거였지. 범위 좀 희생해가지고 그 깡들이나 이런 걸 좀 올리는 위주로 가야겠어요. 이제 슬슬 속도도 올려야 되지 않냐? 보자. 엔지니어링, 건축물의 파워, 수학, 치명타율, 생명오짐? 아, 잠깐만. 범위는 지금 굳이 막 저거 할 필요 없고. 한개 13 뭐야?
묘하네. 진짜 묘하네. 아, 초반에 행운 좀 많이 땡기고 싶은. 이거 몇 에이브가 그치지? 그거 계산 중요한데. 보자. 최대 HP 원거리 데미지. 원소댐 HP 재생 속도 수확. 아, 됐고.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몇 초, 5초마다? 그러면은 20%. 잠깐만, 20. 애매한데. 장갑 오차 이거. 지금 댐펑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속도 좀 찍혔으면 좋겠네. 자꾸 이속 이송을 난 늘리고 싶은데 이송 뺏는 것밖에 안 나와 지금. 이상하게 시스템크 메타를 가라는 건가? 그러면 원소 데미지 HP 재생 속도. 아유 진짜 속도 씨. 아 데미지 깎지마. 5% 적? 데미지 좋아. 라이프 스틸. 애매하네. 레이저건 빼야 되나? 레이저건 빼자 이거. 아, 화상 데미지? 저런 깨줍시다. 템펑 있으면 좋지. 어째 슬슬 조금씩 밀리는 것 같다. 살짝 화력이 부족한데. 살짝 화력이 부족한데 말이야. 근데 필요 없고 생명우심. 일단 잠가 놓을까? 애매하구만.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게임 끝나면은 다 회수시켜주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크게 필요 없거든?
아. 라이프 스틱 퍼센트는 좀 높여야 될 텐데 이거. 온다. 화력 부족한 타임이 온다. 준환 준 제로의 가치가 아이씨 데미지 찾고 어? 회피 무시할까? 잠깐 나 회피 왜시야 회피용 그럼 회피 무시할까? 이거? 공격속도 행운 좀 높여놓고 아 잠시만 이거 이상으로 아 이거 이상으로 없구나 그러면은 수확 됐고 레이저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긴 하지 아 속도 왜 자꾸 줄일라 그래 나무는 한 번에 타기 저런 것도 있네 아 게임이 시스탱크를 하라는데 시스탱크 쪽으로 갔어야 된다 이거 속도 포기했으면은 이득 좀 메리트가 좀 많긴 했는데 모르겠고요. 뱀서류긴 하지 이게. 야! 라이프 스틸. 아! 라이프 스틸 포인트 좀 더 높여야 돼 지금. 해피 수아 근원. 아이 뭔씨. 야 꿀벌 소리가. 코. 불타는 브레스 너클 원소 데미지 SNG는 지금 힐없고 재생 가져갈까 이거? 테이저는 일단 잠가놓고 아니 잠금 풀어버렸네 실수 원댐 범위 공격 속도 줄어드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극초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 저 그래가지고 극초반에는 토마토 같은 거 심어도 괜찮긴 해요 이제부터 가서 해서 문제지 야 후달린데 슬슬 이거 후달리는데? 잠시만 데미지 야 써! 근댐 필요 없고 아니 방어 HP
그냥 원소 속도 한대인데. 15% 관통 데미지? 아 2% 데미지. 아이씨. 그러니까 뭐 저거 쏘달라는 것 같은데. 아니 모닥불도 지금 집었으면은 HP 재생이 꽤 높았을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들고 오자. 화력이 딸린다! 화력이 딸린다! 안 돼! 적을! 적이 쌓이고 있어! 저거 하고 포탑 써볼까? 재밌어 보이네? 어? 원소 데미지? 지금 원소가 있긴 하거든? 없진 않아. 원댐 지혜를 써야 되나? 아 지혜 쓰자. 슬슬 원소로 갈아타야 되나 이거? 좋아, 난 5%씩 강해지고 있어. 매턴 5%씩 강해진다고. 아 지금은 행운은 늦었어. 어? 적을 타격하면 아 그래 상대가 느려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 둘 다 가져가자 이거. 뭐 하나 버리고 테이저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총 하나 뺄까? 아니 레이저 빼고 그냥 테이저로 해야 되나?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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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오씨. 근데 매. 아이 적속도 8%. 아이. 근데 MP 없고 회피. 생명음침. 생명음침으로 하자 이거. 하고 아니 레이저를 잠궜었구나 이거. 지금 적속도 느려지는 것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위로 업그레이드 돼요? 아 되는구나 이거. 씨, 잠깐만. 아 미친. 아 이게 요게 최대구나. 나 지금까지 보라색이 최대인 줄 알았어. 미친. 최대 HP, 데미지, 방어 속도, 메달 나쁘진 않아. 야, 씨, 잠깐만. 아, 나 대체 뭐 때문에 보라색이 최대라고 생각을 한 거지? 돌겄네. 대체 무슨 사악한 마술에 빠져가지고, 어? 와우 안 하는데 이상하다. 원소 데미지 회피 회피. 공격 속도 빠따줘. 메달 가져와. 데미지 줄이는 건 지금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뭐야 슈레이더 뭐야 이거. 발사체는 50% 확률로 타격시 폭발함. 그러면은 이거 결합해주고 한번 사 뭔지 한번 써보기나 해보자. 토닉 워터. 원거리 저 공격이 데미지 안 맞는 거 없나? 마네 같은 거 필요하네. 휴. 원뎀 20범위 태워우닝 HP 재생 조금씩 떨어지는데 어? 아니 저 미사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저 미사일.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사실 이 게임은 미사일밖에 나올 만한 게 없는 거 아닐까? 그래도 지금 맛은 매우 안정적이야. 그 뭐지? 위험한 고비를 좀 넘겼더니 조금은 이제 살짝은 이제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공속이 빨라야 되는 걸.
아니 지금 공속 쪽으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상대 맞으면 맞을수록 속도 느려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속 위주로. 오우씨 획득 범위? 그래 뭐 써주지. 생명 음식 주변 적들을 느리게 만드는 작은 보스 생성. 아, 아주 좋아요. 메달. 아니, 야, 적 스펙 갑자기 높아졌는데? 잠시만. 아니 맛은 매우 안정적이야. 말하자마자 적 스펙 개 뛰었는데 한 번에. 저 까시뼈가 되게 단단하네. 저그 뭐야 저 갈비뼈들이 겁나 세. 겁나 단단해 저한테만. 오우씨. 가만히 서 있을 때 20회피? 야, 저런 거 재밌겠다. 아, 이제 괴상 음식 필요 없잖아. 오씨, 왜 이렇게 빨라 얘는? 얘들아! 어? 야, 밥도 좀 먹고 천천히 다녀야지. 씨. 왜 이렇게 빠르니?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먼저 간. 먼저 움직이면 먼저 간다 그랬어, 얘들아. 천천히 움직이, 천천히. 됐어. 회피율 100% 가능해요? 이게? 아니, 안 해줄 것 같은데, 회피율 100% 같은 거. 그런 남졸 걔 14기를 해준다고? 왠지 80%쯤에서 막힐 것 같거든? 60이 최고? 야, 진짜 너무한데 60이면 80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수치구만. 원댐 공격 속도 슈퍼 공격 속도 의료총 SMG 수염 달리나기 의료총. 아 이제 의료총은 이제 더 이상 강화 못하잖아 레이저건도. 그치? 이게 최대 아니야? 이것보다 더 위가 있진 않겠지? 어머나 슈레이더 3. 아 근데 SMG를 포기하긴 애매한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저기 아이작 닮은 건 그래픽밖에 없는데 말이야.
오우씨 겁나 빡센데? 범위 방어구 한 번만 한 번 더. 아니 진짜 이씨, 점점 꾸져지냐 어떡해. 원님 아이씨 이거 씨. 의료총 테이저. 테이저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잠궈놓고. 근데 뭐 솔직히 더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21분가 마지막이요? 오 씨 뭐야. 아 시간 안에 저걸 죽여야 되는 거야? 버텨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아, 미친. 아퍼 살려줘. 아퍼 이겼다. 오우씨 그래도 데모 때보다 확실히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졌네. 이거저거 많이 생겨서 그런가? New run! 기차 활동, 데미지 저 끝날 때 마이너스 함수화 정확 무기가 있는 100 뭐 50 범위 권총 마시자 원거리 데미지가 50% 증가. 원소 데미지 란듐! 행운아 행운 수정이 25%만큼 증가. 재료를 획득할 때 랜덤 적이 75 공격 속도에 아이씨 아야 아야 75% 확률로 애들한테 데미지가 가가지고 고슴도치 갈까? 야, HP 재생 마이너스 1이랑 막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겠지? 일단 불 빴다. 점점 원시가 되고 있는데 저거 랜덤하게 죽는 것 때문에 애들이 씨 에먼데서 터져가지고 재료 모으기가 힘들다 이거. 휴 상자 못 먹을 뻔.
쓰면은 행운 집자. 지금 원시 중무기. 어? 이거 집고. 근뎀? 좋아, 근뎀 좋고. 떡백도 있으면 좋겠지, 지금? 아이템을 먹으면 상대가 죽는다. 괴멸. 행운 HP 재생 망했어. 행운 아 그냥 완전 행운으로 가자. 범위가 그 잠깐만 근거리는 효 어 그래도 뭐 나쁘진 않지? 렌치, 데미지, 도구 원시 빠따줘 마이너스 2 데미지. 아 데미지를 줄이는 건 조금 애매한데. 근데 행운 못 참는데. 아니야 아니야 참아 참아. 뭘 못 참아. 야 속도가 지금 미쳤는데 상대. 체력 회복도 나는 뭘로 잡지 얘는? 행운 데미지 행운 데미지 행대 아 근데 이거는 데미지 아니 데미지 행운 데미지 빠따 사고 막대기 사고 중무기. 야 이것도 재밌겠다. 얘가 그거 말고 믿을 게 없거든요. 아! 아파요. 후. 근거리 데미지 치명타. 근뎀 좋고. 메타로 가야 되나? 데미지. 화염방사기를 써볼까? 써보자 나. 중무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아우 이놈들아 한 군데서 죽어! 아우
어우 씨 귀찮게 해서 사방팔방에서 죽네 씨. 방어 이속도 안에 근원 HP 대생 예스. 회피로 가자. 그래 회피로 가고 화염 방석이 막대기. 야 슈퍼 막대기. 야 중무기인가? 이거 뭐지 막대기 하나 빼고는 지금 중무기 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좀 생존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한 대 맞으니까 씨 온몸이 으스러지는데. 무적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 꺼져. 공격 속도 그리고 미니건 일단 메달 쓰자. 다음 턴에 먹자. 저거는 재료를 획득할 때 원거리 데미 아니 원거리 데미지 지금. 아니 근데 얘 원거리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뭐 이 때문에 초강상관 다 타겠어. 얘는 아이템 회수 범위 늘려도 되겠다 이거. 아이 진짜 행운? 한번 심장 찍어주자. 그래서 지금 아빠한테 그냥 결합해서 미니건 좋아. 아 회피맨 타라서 지금 이건 안 되고 무딘 중무기. 오 그러면 이제 원시에서 중무기로 갈아타는구만. 아 근데 데미지 40%면은 원거리 좀 차이 크겠다. 그리고 이거 나 엔지니어링도 좀 찍어주면은 꽤 괜찮을 것 같거든.
메타상으로? 행운 HP 재생. 아이 써! 아이 그렇다고 연필을 좀. 야 행운! 범위가 너무 줄어도 애매하긴 한데 원시 무딘? 잠깐만 무딘이 효과가 뭐였지? 1 방어고 3 아이 속도 좋아 간다 행운의 사나이 행운이 높은 거 아냐 적이 안 죽는다 어떡하지 재활용 의료포탑 사용 광기 치명타율 데미지 데미지 줄이는 건 조금 화염 방사기 그리고 망치 아이 좋아요 방랑하는 봇 하고 람보젝 셔츠 뭐지 저거 포탑 때문에 저거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지니어 아니 엔지니어 이거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포탑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야. 더 많은 나무 좋아요. 엔지니어링을 한번 올려볼까? 아니야, 한번만 추가해보자. 원댐 방어 원소 데미지. 원댐 하고. 화방! 원심? 아니야. 잠궈 그냥 일단. 얘는 뭐 획득범이 있으면 좋죠. 아! 야, 생명 움침 있어줘야지, 저런 거. 아니 범위 이미 저거 쓰레기인데 지금 원댐 플러스 2의 공격속도 데미지 아니 이건 잠궈놓자 지금 내가 미니건 같은 거 메타라서 한방 한방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퍼센트 낮추고 절대값을 높이면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나한테는 얘네 점점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닌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아이템을 먹으면 된다. 재료를 먹으니 알아서 죽어주는군. 하하!
라이프 스틸. 아, 엔지니어링 떨어지는 건 지금은 좀 그렇고. 적이 죽을 때 랜덤하게. 아, 어? 이건 확률은 전부 다 가져와야지. 원소가 있던가 안테? 화염방사의 원소네. 에이, 그럼 나비는 좀 애매하네요. 야, 여기가 킬존이다. 서서히 힘들어지는데? 슬슬 애매해지는구만. 저것도 뭐야? 미치, 이상한 소원에 있어. 죽는 줄 알았네. 공소. 이제 슬슬 저거 해야 되는데. 무기 업그레이드 시즌이 왔어요. 생명 훔침, 랜듐. 마이너스 5% 적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 수학은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지. 수학도 못하는 멍청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저 녀석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만 사회 나가서 빡통이 돼서 뭐?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 못한다고? 아이고. 돈이 뺏기나? 이 마이너스가 뺏기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잔인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아, 또다 상자. HP 재생은 필요 없고 공격 속도. 뺏기진 않네요. 어? 개쩐다. 원근 수학. 수학은 지금 뭐야? 아, 재료 잃습니다로 써 있네. 이런 미친. 괜찮아.
정도는 뭐 감당 가능함. 야 근데 그럼 수학은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긴 하겠다. 아 근데 아니 뭐지? 얘네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아이 씨 뚱뚱맨들 진짜 씨. 아파! 아프다고. 이들만 아프만이. 나도 아프거든. 아니 지들 죽어 나간다고 지들만 아프다 생각해. 나도 아파. 니들 때리지 마. 진짜 개심 양아치다 진짜. 안 돼! 오! 오 씨. 시준전에. 100% 확률로 떨어지면 즉시 재료를. 뭔 소리야? 재료를 즉시 끌어들인다는 건가? 아 근데 속도 마이너스 12는 좀 아 씨. 속도 마이너 뭐야 근 데미지 속도. 야 속도 점점 쓰레기 되는데? 근거리 데미지 15는 진짜. 아 가져가. 아 예바야. 점점 속도가 병신이 되고 있죠. 야 이제 행운 좀 조금씩은 깎아내도 될 것 같아. 칼날 중세 근뎀 행운 엔지니어링 쿠폰 엔지니어링만 꾸준히 올려줄까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재료 먹는 그 파워가 세진 않아요. 막 엄청 계산이나 그럴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재료를 끌어당기면은 그 뭐야 아이템 회수 범위 이거는 거의 쓸모가 없어졌네. 사실상 아 이거 그냥 행운 올려야겠다 지금 보니까 확실히 좀 안정적이 됐어. 행운 올리자. 행운 빠따줘. 선인장 공모 예 팔고 이거 끼고 감자. 어? 미친 이게 뭐야 개쩐다. 얘 가져가야 돼. 아이씨 마이너스 5 데미지잖아. 내가 하면 저거 씨. 속도 메타에서는 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는 전혀 안 좋죠. 나한테 안 좋은 게 문제야. 밀린다! 아니 야발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걔 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야 이거?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 회피 깎지 마. 방어구? 지금 방어도 나쁘진 않겠는데? 원소 데미지. 아 뭐야 보스전이네? 뭘 잡어? 뭘 근살이요? 그냥 뻑이자. 힐 받으면서 뻑이자. 응, 이겼음. 후! 아, 마지막에 그 뭐였냐? 이게 진짜 생각보다 확실히 좋았네요. 그 속도 때문에 별로일 줄 알았는데 꽤 좋았구만. 아, 좋았다. 자, 벌써 2시네. 자, 그럼 프로테이터는 여기까지 합시다. 역시 무난하게 재밌는 게임이다. 이제 할 거 없으면 이제 슬더스나 프로테이터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